선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림에서 이제 점선면으로 이제 크게 그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. 그게 그 직지 원본에도 선이 중간에 있어요. 우리 공책에 뭐 이렇게 반드시 잘 쓰라고 선을 긋잖아.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뿐더러 내가 한줄한줄 그면서 진짜 올바른 작업을 해야 되겠다,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,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, 뭐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긋는다는 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. 글씨를 쓸 때는 그 진짜 이 우리 이제 직지가 갖는 그 문자는 특별해요. 이게 금수팔자. 그걸 그 활자를 찍어서 인쇄를 한 거잖아. 그때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인데 지금부터 거의 7,800년 전인데 어떻게 그런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했나 이런 그 노고, 조상들의 어떤 노고, 그런 감사함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썼어요. 그림이라는 것은 자꾸 칠하고 그려서 이게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, 나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고서 자꾸 지워서 형상을 만드는 식이 됐잖아요. 비움을 실천한다? 이게 참 힘든 건데, 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작업에서 그런 마음으로 익숙해지면은 뭐 진짜 그야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림이라는 것이 뭐늘 얘기하는 거지만 잘 그린다거나 뭐 아름답다거나 뭐 이런 것만 표현하는 게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자기 마음을 진짜 녹이고 그 삶이 그 묻어나오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남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배어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게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.